버킷리스트.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키는 말이다. 아빠가 처음에 버킷리스트를 쓴다고 했을 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무지 싸웠다.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기에 나는 아직 겁이 나는 나이인 것 같다. 아빠의 버킷리스트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다.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. 세계 일주 떠나보기, 다이어트 시작하기, 컴퓨터 배우기, 사진작가에 도전해보기. 근데 사실 아빠의 버킷리스트는 특별했다. 왜냐면 아빠는 혼자서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.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빠의 아들, 딸, 우리가 없이 아빠는 아빠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.